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에서는 사실 이제 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치료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만족이거든요. 환자가 만족할 만한 이제 발기부전 치료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이제 뭐 먹는 약, 주사제, 수술, 진공압축기 뭐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어떠한 검사, 도플러라던가 혹은 뭔가 이런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은 리지스캔 같은 검사에 따라서 환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이 바뀌느냐 하면 그렇질 않아요.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환자는 이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왜 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전에 검사를 한 이유는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달리 할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이거 믿었다는 표현이 맞는 게, 정맥이 뭐 누출된다 그러면 정맥 결찰술을 한다던가, 동맥이 문제라 그러면 동맥에 뭔가 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걸 했던 시기가 있어요. 70년대 때. 그때는 그러니까 검사가 중요했겠죠. 하지만 이두 가지 방법들은 혈관에 뭔가 조작을 하는 방법들은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 검사를 하느냐? 전 이게 문화지체라고 봐요. 예전에 혈관에 뭔가 치료를 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발기부전 환자가 오면 검사부터 하는 게. 근데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결국 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환자가 원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딱한 경우 있다고 저는 봐요. 환자가 산재를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뭔가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상 판정을 받아야 돼요. 법정에다가, 법원에다가 이 환자가 발기부전임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검사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발기력을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도플러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객관적인 검사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사하는 양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주사제를 많이 넣으면은 좀더 좋게 나오고 적게 넣으면 나쁘게 나오고 그 주사제를 얼마나 넣으라고 그게 용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가 않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검사예요? 아니지.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이드라인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결국 발기부전 치료의 목적하고도 안 맞아요. 해서 발기부전 치료에는 검사는 법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